한 분을 좀 지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 웨딩 플래너님이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거둔의 씨 선배야. 형 바로 옆에 하시네요. 같은 테이블 좋아. 네. 여신 입장하십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굉장히 발랄하시더라고요. 자, 이번에는 우리 신랑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. 잘 어울리는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네. 김대호! 김대호! 와, 기대하고 있어. 늪 100명 있는데 배우 형 가야지! 본인이 좀 참가하고 싶다. 손 한번 들어주시길. 아, 그러니까 손을 들지 마! 손 흔들지 마! 어, 손은 안 들지. 내가 그 태연이를 그렇게 쳐다봤거든요? 아무도 없으면은 제가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지. 그게 제일 자연스럽지. 그 아까 그 애기야 나작 할 때, 그 친구. 아 박신영 씨요. 네. 박신영 씨 모시겠습니다. 자, 두 분이 이렇게 또 나오셨는데, 자,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이 잘 되면 재밌다. 우리 한 번 더 김대호 아나운서님이 사연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. 네, 우리 남은 선물이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 하고 더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대. 그치요? 그치요? 어우, 저 한 번 하고 안 하더라고. 어우. 아니, 이거 차라리 이왕 이미지 똥망된 거 한 번 더 없어! 그러지. 한 번 더 없어! 그러지. 저 그래도 괜찮은 놈입니다. 저 나만 청춘입니다. 저 자가 집도 있습니다. 되게 이미 흐트러진 거. 유황 베리번 더. 흐트러진 거. 유황 베리번 더. 한 번 더. 유황 베리번 더. 한 번 더. 이거 하지. 아깝다, 아깝다. 나 혼자 산다고 오래 하겠다, 우리. 아니 나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처음에도 손댈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저를 뽑을 줄 알았어. 왜냐면 제가 서울에서 왔잖아요. 또. 멀리서 왔잖아. 근데 멀리서 왔으니까 저 그래도 나를 뽑을 줄 알았는데 그게 진행의 기본인데 그게. 두 번 할 줄 알았는데. 와 그렇게 화장 수정까지 했는데. 그러니까.